광화문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 그리고 행복 바람이 문화대축전. 수많은 시민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큰 스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으로 보시고 있는 거죠. 네. 학식도 높고 워낙에 법문도 잘하시고요. 많은 수행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총무원장은 스님들의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행사하는 조계종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사회에서 보면 일종의 수상하고 비슷합니다. 총무원장은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군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와 비교해 보면 뭐 어떤 추기경이나 뭐 이렇게 이상이 그렇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설정 스님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사유 재산을 은닉, 숨겨둔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그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서 도배를 하듯이 막 올라온 오가 있는 것과 같이 은채 문제, 그 학력, 사유 재산 사실이라면은 전부 그 용서될 수 없는 문제지요. 왜냐면 선거 벗어야 되고 그렇죠. 조계종 종헌에 승려는 독신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아이주의 하나인 음행은 승단에서 추방할 정도의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은 불교의 종헌 종법을 위반했을까요? 학력 위조, 숨겨둔 자녀, 재산 은닉.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세 가지 의혹은 하나하나가 중대하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의 15%, 약 760만 명이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조계종 산하 사찰은 3,100여 개, 승려들은 13,00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불교계에 배정된 국고지원금이 1,324억 원인데 그 대부분은 조계종에 지원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런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이며 공인입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받고 있는 의혹은 어설프게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 예산 수덕사. 조계종의 8대 총림, 즉 종합수행도량 가운데 하나인 덕숭 총림의 본산입니다. 수덕사 최고 지도자인 방장에 오른 설정 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해온 큰 스님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스님으로 알려져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선 30대에 또 공부를 뒤늦게 하셔가지고 검정고시 거쳐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신 걸 보면 세속에 사르셨어도 아주. 설정 스님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정문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했다는 자막도 나옵니다. 이 사진들은 수덕사가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2016년 발간된 설정 스님의 대담집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학창시절 일화를 소개합니다. 서울대학은 설정 스님의 본명인 전득수라는 학생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담집을 낸 출판사는 설정 스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 정정은 혹시 스님 측에서 직접 요청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 뭐 저기 그건 뭐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뭐 사실관계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서 바로 잡는 거여서. 아, 네, 이 책 출간하기 전에 어쨌든 설정 스님이 당사자시니까 감수를 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거 보시고도 그럼 스님께서 직접 정정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대로 책이 나온 거죠.
설정 스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 1989년 설정 스님이 한 사찰의 주지를 지망하면서 작성한 자필 이력서입니다. 1974년 2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수료했다고 적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여기 그 이력서에 분명히 1974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수료하셨다고 분명 자필로 쓰셨는데 당연히 서울대학을 수료하셨을 거니 네네 스님이 쓰셨으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자필로 쓰셨으니까 설정 스님은 자신의 학력 문제가 와전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학력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설치 못한 점,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된 점.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부설, 설정 스님은 자신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여러 인연들이 와전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인정을 안 하시다가 와전됐다라는 표현을 또 쓰셨어요. 그건 와전됐다는 건 이제 그 소위 해서 2차 거짓말이죠. 근데 본인이 자필 이력서에 분명히 서울대 수료라고 썼거든요. 이화여대 총장이나 뭐 포항공대 총장이나 뭐 서울대 가이스트 총장이 학력 위조를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 사람들의 그 행복과 내세를 책임진다는 종교계의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주를 마시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불교 관련 언론사. 설정 스님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정 스님과 한 여승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합니다. 절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설정 스님이 출장을 간다면서 이제 이 어린 3인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관을 두 개 잡았는데 좀 강제적으로 뭐 당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 생활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 딸이란 의혹을 받는 전은경이 설정 스님 전득수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9살이던 전은경의 법정 대리인은 친모 김소정이었습니다. 당시 전은경은 설정 스님의 큰형 전동수의 자녀로 입적됐습니다. 바로 윗형제와는 15살 차이. 지난해 설정 스님의 큰형 전동수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상주 명단에 전은경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자제분은 전 씨 따님은 네. 씨 그다음에 네. 이 네 분 들어가 계시고요. 아, 네, 네. 그 씨는 안 들어가죠. 네. 누구요? 씨는 없죠. 네, 그런 분은 없어요. 없고요. 사위나 며느리들 이름까지 다 상주 가족 명단에 네. 있었는데 상주 가족 명단에 없었습니다. 숨겨둔 자녀와 학력 위조에 이어 거액의 사유 재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설정 스님 측은 불교닷컴의 기사가 근거 없이 날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정 스님이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총무원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원로회의 인준 과정에서 또다시 설정 스님의 3대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원로회의에 참여했던 지성 스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싸우고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없으면은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 원로에서 밝혀라. 이것은 서명을 하고 우리 원로들이 원로회의에서 이해가 되면은
그 해명한 것이 이해가 되면은 원장을 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 원장을 모시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시 설정스님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해명하겠다고 원로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설정스님은 시간이 흐르면 의혹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충분히 해결되라고. 지성 스님께서는 그날 설정 총무원장님의 해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해명을 하지 않았지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지요. 설정 스님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는 의혹은 과연 사실일까? 전은경은 1990년생. 그 당시 생모 김소정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즈음 김소정은 3인이, 즉 수행 중인 여승이었습니다. 김소정이 출산을 전후에 주소를 두었던 이 절의 주지가 바로 전득수 설정스님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찰은 남자 스님, 즉 비구가 머무는 절이었습니다. 남자 스님이 사는 절에 여자 스님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는 옛날 제가 오기 전까지는 비구절이라 비구니 나와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입 신고를 여기 와서 할 정도면 하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로 본인이 와서 소인을 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인을 사라다는 얘기는 못했고 그 당시 주지 스님 전은경은 태어난 지 1년 뒤 설정 스님의 큰형 전동수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이어 3살 때 설정 스님의 큰형 전동수의 주소로 전입됐습니다. 전은경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인 97년 대구의 김봉진의 친척으로 전입됩니다. 김봉진은 생모 김소정의 아버지 전은경에게는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에 온 전은경은 1999년 설정 스님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 여자하고 그 절에 중대로 온 거한테 그 덮쳐가지고 그 애를 낳은 게 저 그게 지금 제일 큰 형굴로 올려놓고 편하게 안 준다고 그 청문과에 찾아와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김소정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김소정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조계종 호법부에 설정 스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김 씨가 진정서를 취하했습니다.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다른 사람의 유도로 설정 스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참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누군가의 유도에 의했다,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시 이제 설정 스님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설정 스님과 모종의 합의를 하고 결국 그런 내용을 써준 게 아닌가. 당시 김소정을 면담했던 호법부 스님입니다. 아, 예,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 방송국에서 일하는 이혜진 작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비주류처예요? 네네네. 왜요? 아, 뭐 한 가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 필요 없어요. 아, 네. 그 99년도에 여보세요. 수덕사 말사 가운데 풍광이 빼어난 간호람입니다.
간호람 주지자리를 두고 암투가 벌어졌을 때 한 스님이 설정 스님에게 숨겨진 딸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권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에 어쩌진 못한 게 그 설정 스님이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네.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뭐 여자가 누구다 뭐 뜻하는 거 뭐 애가 어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발 볼까봐 줄줄줄줄 메다가 나한테까지 제거해달라 그런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원장 스님 사랑합니다. 원장 스님 존경합니다. 자신을 협박한 스님을 제거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인정하는 설정 스님의 육성을 공개합니다. 니들이 내 사생활이 어쩌고저쩌고 그동안에 했던 거 다 있어. 또 무슨 애가 있어? 그거는 본래 이런 겁니다. 지가 직접 조사했다고 저는 그걸 또 직접 들었습니다. 한번은 그걸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셨죠? 그부터 그 명량이 기록은 있는데 네가 기록을 했고 무슨 녹음을 했다니까 그러면 네가 내 전화번호 하나 무슨 말하는 거 하나 전부 녹음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치밀하게 그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난 처음 알았고 설정 스님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더더욱 믿기 힘든 건 설정 스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협박한 스님을 제거해달라. 제거해달라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희는 설정 스님의 딸로 의심받고 있는 전은경량의 행적을 좀 더 깊이 추적해봤습니다. 전은경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2004년 설정 스님의 여동생 전현숙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전현숙의 집에 주소를 뒀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서울에 있는 둘째 형의 지인 댁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이후 2012년 설정 스님의 여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전은경은 출생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대부분 설정 스님 형제들의 집에 주소를 두고 살았습니다. 설정 스님 측은 속세의 형제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전은경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설정 스님은 이미 출가하신 분이라 속가 가족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설정 스님 측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소송에서 뭐 핵심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절간 요구를 했었고 설정 측에서도 처음부터 계속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도 유전자 검사만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 아니냐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라고 근데 계속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있어서 왜 그걸 안 하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자기들이 모른다. 차라리 어디 있는지 소재지 수사를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를 칠 무렵 전은경은 경상북도 포항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전은경이 전입신고를 한 곳은 포항의 한 고시원. 2017년 10월에 여기 40호에 묵었던 아가씨 경 씨. 그러면 짐을 옮긴 적도 없어요? 네, 짐도 없고 그냥 끌어갖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냥 고생을 세게 웃으려고 살펴보고 네, 뭐 사람은 흔들림 하나도 없어 짐을 가봤다는 것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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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으로 오셨었어요. 대선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남자분이 하셨어요. 남자분이 현금이셨어요. 당신은
설정스님이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받던 시점이었습니다. 전은경은 이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잠적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은경은 대전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설정스님의 큰형 전동수의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대전에 주소를 옮긴 직후 전은경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종문장 선거 직후에 그 전까지만 한 5년 뭐 7년 단위 이렇게 쭉 옮겨 다니는데 종문장 선거 직후에 급하게 두 차례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설정스님 측에서 저희들을 빼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정스님이 혈육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전은경은 왜 설정스님의 친인척 형제들의 주소지를 전전하며 지내왔을까? 설정스님의 조카 전상진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형이라고 아세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다녀왔고 잘 모르는데. 아, 그 설정스님. 왜 얘기하는 거야? 네, 은처자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내가 대답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그런 거는 얘기해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그런 관련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아, 뭐 그게 많이 됐으니까 내용을 알지. 진짜 묻혀서 맞아요?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 많아요. 아,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은경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명의 은행 계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설정스님이 지난 10년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5,800만 원을 송금을 해줬고 설정스님의 속가 누이동생이 60차례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을 송금을 해줬고 그 누이 동생의 남편 그리고 설정 스님의 조카인 그리고 또 다른 여동생 등 설정 스님과 가까운 가족들이 수시로 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수덕사의 암자인 정혜사 명의로도 전은경에게 돈이 입금됐습니다. 사찰의 돈까지 전은경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캐나다로 출국한 다음에도 뭔가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나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도 일정 부분 돈이 유경 총장으로 들어갔었고 캐나다에 간 이후에도 그러니까 올 초입니다. 올 초에도 조카 명의로 유경 총장으로 돈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 조카라고 하면 어떤 분이죠? 대목장의 장남이라고 알려진 입니다. 전상진은 앞서 전은경을 잘 모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상진 씨 되시죠? 예. 예, 저는 PD수첩의 강효인 PD라고 합니다. 예. 예,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예, 저희 전준영 PD와 만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경 씨에 관련돼서는 관련이 없고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할 얘기 없는데요, 저는. 캐나다 출국 후 X한테 왜 돈을 보내셨죠? 할 얘기 없습니다. 결국 설정 스님이 해명해야 할 내용입니다. 설정 스님에게 취재 요청을 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설정 스님을 찾아 수덕사로 갔습니다. 혈육이 아니라고 부인해온 전은경에게 지난 10년 동안 총 2억 원 가까운 생활비를 수시로 입금한 이유가 무엇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그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그 은처자 의혹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좀 해명 같은 거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네. 청와대로 아니 아니, 저...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아니 지금 좀 아니고 아니 아니 조금 기다려요 그냥 네. 내가 이제 저거 지금 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조금 행사 끝나고 얘기 좀 할까? 그럼 저희 행사 끝나고 저희가 찾아뵙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서울서 내렸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서 내렸으면 서울서 만나는 게 낫지 않겠나? 청사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좀 만나지. 어른스님 달에 있는 날인데? 오늘 달에가 있어서 네. 너무 바빠. 그러면 혹시 언제, 시간 언제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차서실장 선생님 통해서 일정을 다시 조율할게요. 네. 그래요. 사서실하고 교류해가지고 네. 시간을 한번 잡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연다는 공문을 일부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는 신도들이 설정 스님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들이 PD 수첩 취재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취재자를 보장하라고! 무슨 PD 수첩은 그렇게 무섭습니까? 본인들이 딱 들어가면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기자 간담회. 기자 간담회는 아니고 저희 내부 관계자들하고 네. 내부 손님자들하고 관계자들. 아, 근데 기사는 안 불러요? 내부 손님. 간담회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회 느껴주십시오. 이날 설정 스님은 전은경과의 혈육관계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제가 사독사 주지를 하면서 많은 그 핏덩어리들을 입양을 시켰고 그 입양시키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입양시킨 애들이 8명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아이가 어떤 그런 상대가 이상한 시각으로 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저한테 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이날 또다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는 그 저에게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먼저 나와 유전자를 채취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과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든지 하겠습니다. 결국 친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유전자 검사뿐입니다. 하지만 설정 스님이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은경 양이 캐나다로 떠난 지금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전은경 양이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커다란 의혹이 제기된 스님이 또 있었습니다. 한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주지 스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니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팔만 대장경이 봉안된 합천 해인사.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담고 있다 해서 법보사찰로 불리는 절입니다. 해인사의 전주지 현흥 스님은 2009년부터 조계종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큰 스님입니다. 현흥 스님이 신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여성이 미투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현흥 스님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추행했다고 적었습니다. 현흥 스님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글 자체는 100% 허위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나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실체가 없는 가공의 인물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미투 게시판에 글을 올린 당사자를 수소문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배은경 씨였습니다. 저쪽에 이 차서 이거요? 네. 조계종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권자라는 현흥 스님을 고발하기까지 배 씨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들도 알아야되지 않을까? 특히나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5년 배은경 씨는 해인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동 구경 바람 쐬어 주겠다고 저녁 공양하고
오라고 했었어요. 네. 현흥 스님은 윤경 씨를 차에 태운 뒤 대구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이씨 쪽으로 가서 고속도로 타는 쪽으로 가니까 어디 가시냐니까 그냥 좋은 데 간다고. 가던 중 돈으로 유혹했다고 합니다. 대구 시내에 들어선 현흥 스님은 할인 매장으로 가서 체육복과 모자를 산 뒤 승복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곤색 트리밍인 것 같고 캡 모자는 수색인 것 같은데 그리고 흰 운동화 이렇게 해서 피팅룸에서 이렇게 갈아입으시고 제가 24시간 그분하고 늘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해인사 주지로 계실 때나 이때도 그 홍지암이나 이런 데서 같이 저기 자보기도 해서 아는데 추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피팅룸에 가서 추링을 갈아입었다? 그거는 현흥 스님을 알고 있는 분들은 참 웃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옷을 갈아입은 현흥 스님은 윤경 씨를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칵테일 바였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 좀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았었어요. 그런 뒤 모텔로 갔다고 합니다. 손만 잡겠다고 침대 와서 누우라고. 제가 이제 이제 계속 빨리 가자고 그래도 계속 막 술이 많이 취해 있으니까 또 두 병째로 마시셔가지고 취해 계시니까 막 또 이제 손만 잡겠다고 막 잡아끌면서 손 만지고 막 좀 막 허리도 만지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내가 좀 그때는 진짜 무서웠었죠. 그때는. 현재 윤경 씨가 올린 미투글은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현흥 스님이 윤경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신뢰도가 의문이 가는 게 아니라 허위다. 완곡하게 하면. 네. 완곡하게. 네. 고소를 당한 데다 악성 댓글까지 달리면서 윤경 씨는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투글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댓글은 그쪽 측에서 많이 자꾸 협박도 올리 뭐 마군이다. 마군이? 네. 마귀. 아기다 뭐 내가 거짓말한 거는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어졌고 댓글도 없어졌지만 계속 놔두고 있어. 내가 거짓말 안 한다는 증거로 그런 증거예요. 좀. 진짜 있었던 일이다. 네. 2016년 배은경 씨는 한 불교 언론에도 현흥 스님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제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언론사가 현흥 스님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흥 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현흥 스님 인터뷰 혹시 답변을 언제 드릴 수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듯이 네. 그 홍보팀으로 네. 좀 참고를 그쪽으로 해서 네. 그 하시자고. 네. 알겠습니다. 현흥 스님께는 전달이 됐나요? 네네네. 아, 네네. 조계종 홍보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뭐 TV에 나오잖아요. 무슨 행사 때문에 나오시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뭘 보는 것 같다고 그럴까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와, 이때까지도 이 스님이 정말 저 TV에 나오면서 저렇게 생활하고 계시는구나. 뭐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박재현 씨는 해인사 스님들의 회식 자리에서 현흥 스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고기하고 술을, 음료를, 맥주하고 소주, 네, 상에 거듭했어요.
님이 이제 이름을 물어보시고 처음 보는 보살이네. 내 이름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심플하고 모던하고 아주 세련됐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뭐 모델 출신인 것 같아 하면서 저거 그러셨어요. 그런 뒤 현흥 스님이 다가와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러브샷을 하자고 그랬어요. 아 이거는 뭐 해야 되는 분위기인갑다. 이 정도겠지. 그러고 러브샷을 하고 난 후에 스님이 이건 안주다. 안주 이라면서 입에다가 예, 키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게 갑작스레 일어나면서 순간이 일어나요. 뭐 어떻게 밀쳐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지은 씨는 지금도 수치와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치가 떨려요. 제가 뭐 우리 딸이 그래 당했다 하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우리 엄마가 알면은 또 우리 신랑이 알면은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잖아요. 엄마가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죠? 현흥 스님을 비롯한 해인사 스님들은 대구 시내 유흥가에서 환대받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한 유흥 주점 사장에게 해인사 스님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는 현흥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있었던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주지 스님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유흥 주점이나 단란 주점에서 거액을 결제한 뒤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접대 여성이 나오는 술집, 현흥 스님이 자주 왔었다는 술집도 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금액만 161건에 8,200만 원. 그러면 저 정도 나온 카드네요. 그럼 이런 분이에요. 자기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그림 같은 거 꼬라게 다 되는데 거의 뭐 카드 쓰고 한 20% 정도 차이 그 정도가 포함돼요. 다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이 많았어요. 만 원짜리 지폐를 쌓아놓고 팁을 주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요, 제가 예쁜데요. 그 술자리나 그래도 부시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럼 돈이 9시 안 됐어요. 얼마나 부여하던 거예요? 기억하 씨는 연도가 대충 몇 년도일까요? 아, 10년부터 많았네요. 2068년이에요. 우리는 현흥 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2007년 해인사 재정수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해인사 관람료만 약 6억 5천만 원. 관람료 가운데 53%인 3억 4천만 원을 경상비로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53%는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거죠. 경상비. 지금 카드 내역을 보면 매표소 수입이 1년에 6억 5천인데 그러면 이 중에 53%는 이 경상비 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종무실장은 해인사 법인카드를 주지 스님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주지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원님께서는 회사 시도 네. 시도 못하셨대요. 그 내가 뭐 하라고
몸을 내가 바꾸려요. 근데 뭔가 아시죠? 뭔가 뭔가 계세요. 미디어가 무슨 무슨 아무 실체 내가 그렇게 나는 말로 그 수행하는 나도 어떻게 치는가? 범죄의 흔적. 왜냐하면 신도들이 냈거나 안 그러면 뭐 정부 예산이나 신도들이 낸 시주금인데 세금하고 똑같아요.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바친 돈이니까 세금이죠. 그럼 그건 또 다시 좋은 데다가 회양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면 이건 도덕질입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도 사유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7만 3천이니까 2만 평 되겠네요. 2만 5천 평 정도? 아, 카페가 2만 5천 평 정도? 네. 고원축 박물관 안에 있는 모든 건물과 토지는 거의 다 가등기를 해놓으셨어요. 수덕사 아래 자리 잡은 이 박물관의 주인은 설정 스님의 둘째 형 전갑수 씨. 그런데 땅과 건물 곳곳에 설정 스님이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설정 스님의 승낙 없이는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소유권 자체는 현재 소유자로서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언제든지 내가 매매 예약 방절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서 나의 소유로 돌릴 수가 있는 상태이고 설령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된 그 권리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가등기 된 권리 자체도 재산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설정 스님은 박물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13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둘째 형의 재산에 설정 스님이 연관된 이유가 무엇일까? 설정 스님의 조카는 박물관을 수덕사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덕사에 이제 그 넘기기로 얘기를 관련해서 승낙을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매체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명예전은 그러면 왜 계속 안 하고 있나요? 취재 중에 설정 스님은 박물관의 명의를 수덕사로 옮기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설정 스님 일가가 모은 사유 재산을 사찰에 기증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계종 총무원은 수덕사가 신청한 약 50억 원의 집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수덕사는 이 돈으로 설정 스님 일가 가진 35억 원 가량의 빚을 갚아주고 나머지 돈으로 박물관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자로 빚더미에 앉은 박물관을 인수하는데 약 50억 원을 투자하는 이번 조치에 스님들의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적어보니 그 얘기를 듣고 50억 기체 승인을 해줬다고 총무원에서 이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35억인가가 그 저 채권인 줄 알고 그걸로 자기가 이제 가등기 설정을 자기가 돈 빌려다 주고서 가등기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50억이냐. 네. 그럼 50억이면은 그 15억이라고 하는 돈은 뭐냐. 네. 성격이. 네. 그게 뭐 지분이 있다네. 그 설정스님 지분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지분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수덕사 만만치 않겠는데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덕사에서 해결을 못한 게 지금도 수덕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덕사 경제적으로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한 곳인데 왜 그것을 빚으로까지 수덕사가 아니면서 그걸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걸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결국 설정 스님 일가는 조계종 돈으로 거액의 빚을 갚고 적자를 보던 박물관까지 거액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설정 스님과 가족들, 최종 결제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 그 자신입니다. 틀림없이 어쨌든 설정 스님 입장에서는 그 문제되는 이 토지를 조계종에 50억에 파는 거네요. 아슬 저 수덕사에다가. 그렇지. 그것도 뭐 좀 부풀려서. 한 건 제대로 잡았지. 그러니까요. 한 건 제대로 한 거지. 총무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저 삼보 재산이 수덕사 재산이 그 속과에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서 15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 그걸로 그냥
이 나는 이해가 안 가도록 가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부정스러운 시각을 나는 갖고 있다. 네. 응. 그래서 아마 이게 말썽의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네. 응? 그랬더니 그 아무 문제 없이 지분이 뭐 그 사람들한테 지분이 있고 여기 지분이 있고 그래서 아이고 걔 말도 안 되는 똥대 같은 소리하고 잡혔다 뭐야. 우리는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설정 스님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정 스님은 긴급 간담회에서 한국 불교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한국 불교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자면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삼보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삼보의 소중한 진리밖에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보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교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한몸이 돼서 단결하고 협력하고 또 실천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거듭된 인터뷰 요청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제보한 성추행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며 즉시 이러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합니다. 한국불교의 큰어른 성철 스님이 봉암사 결사를 일으킨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봉암사 결사는 외색 불교로 쇠락하던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저희는 취재를 하면서 한국불교의 위기를 절감했습니다. 부디 성철 스님이 내세웠던 큰 뜻이 구현되고 조계종에서 자성과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원해봅니다. 저희 PD수첩은 앞으로도 이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새끼들에다가 총 쏘니까 빨갱이 가족들은 무조건 다 죽였어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죽은 것까지도 억울한데 왜 거기에 또